우리 이 시간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무릎을 꿇고 입을 다모아 예수는 나의 주 구세주,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입을 다모아 예수는 나의 구세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4절 같이 봉독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심령이 아름답게 임하게 하여 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하면 주위가 변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한번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성령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기도의 제목 중보의 기도 있으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1시 24분에 우리 전 교인이 기도하는 그 시간, 5분 기도하는 그 시간에 커넥션에 다녀가셨던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를 주님이 이제 물러나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드리며 마음껏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19 이 재난을 통해서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버릴 것 버리게 하여 주시고 자를 것 자르게 하여 주시고 구부러진 것 다 피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기간이 제가 정가지 다듬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8월 첫 번째 주 이 시간 저희들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드리는 귀한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열납되는 정말 주님께만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믿음이 더 깊어져 온전히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이 세상의 궤교에 쓰러지지 않고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한 주간도 산 예배를 드리러 세상에 나갔을 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태연 집사를 위시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을 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많이들 들어오셨는데 우리 주성철 목사도 이렇게 함께 하시고 서울에서 이민옥 권사님도 또 들어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뉴욕에서 우리 세아 자매가 돌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익 수장로님 이 자리에 오고 싶어서 정말 얼마나 오고 싶을까요? 그런데 병원 최전선에서 확진자들 많은 분들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 전익 수장로님 또 효정 집사님 못 나오고 계십니다. 화선 집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고요. 또 조성철 목사가 여기 이렇게 글을 올렸네요. 목사님이 힘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한인 교회들이 이런 강직한 마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합니다. 미국 수정 헌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앞세워야 합니다. 우리 형님 목사님 파이팅. 예, 지금 상황에 온라인 예배로 다 전환하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대면 예배를 강조하시는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아부인지 진심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전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너무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마귀가 너무 싫어하는 모양이에요. 지난 토요일 날 도둑이 들어와서 어제가 아니고 지난 우리 김정 집사님 노트북도 가져가고 하드도 가져가고 그 안에 엄청난 추억과 메모리 재산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것도 많이 있는 걸 제가 알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우리 김정 집사가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22주간 매주 토요일 날 그 먼 거리에서 여기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도 하루 종일 교회에서 섬기고 브라드컴이라는 직장에서 열심히 시니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가정을 섬기고 주일날 아침부터 나와서 오후까지 예배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 집사이기 때문에 마귀가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택을 한 거죠. 너 이러면 너 실족하지, 상처받지.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도 좀 원망하겠지. 그런데 일절 그러지 않으세요. 그 다음날 더 열심히 교회 나와서 열심히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이 일에 힘쓰는 제가 되라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꼭 붙잡고 더 열심히 주님 일을 감당했어요. 다행히 인슈런스가 나와서 거기에 맞는 컴퓨터를 노트북을 구입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오후 3시에 3부 예배를 영어 예배를 올려드릴 때 엄청난 그 렌트카 제일 큰 렌트카 트레일러 렌트카인데 이게 왜 그 이렇게 들어와서 농구 골대 앞으로 돌아서 나가지 못하는 길로 나가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 교회 앞을 그냥 이렇게 무너뜨렸어요. 며칠 전에 또 어제도 교회 와서 이걸 보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중고등부가 11시에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를 너무 싫어하는구나. 마귀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우리들의 예배를.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어제 오후에 교회에서 떠나 집으로 돌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암이니라. 지난주에 우리 태규 형제가 일부 예배 때 기도했어요.
지금 얼마나 힘들까요? 의상 비즈니스인데 디자인하고 참 엄청난 계획과 정말로 그 꿈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이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게 이렇게 날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 믿음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었고 비록 힘들지만 이 영혼 깊숙한 가운데서부터는 그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은 뺏기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 9절부터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나의 모습이 거기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의 모습. 마치 뭐와 같아요? 거울을 보는 나의 모습.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시기 전에 한 분도 빠짐없이 거울을 보셨을 거예요. 거울 안 보신 분은 기적과 표적이에요. 거울을 보시면서 내 얼굴은 괜찮은지 화장이 잘 돼 있는지 머리는 괜찮은지 거울을 보고 여러분들 머리를 만지고 자매님들은 알맞게 화장도 하고 그리고 옷을 제대로 입었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살폈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화장을 하는 피조물은 사람뿐이에요. 없어요. 다른 건. 사람들은 누구나 거울을 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보고 그리고 자기 얼굴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없이 살고 있어요. 눈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거울은 또 있어요. 자기의 주위를 볼 수 있는 거울은 있지만 이 마음을 보는 거울이 삐뚤어져 있어서 올바르지 않아서 세상을 잘못 보고 사람들을 잘못 보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거울로 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의 거울, 자기의 경험의 거울, 자기의 능력의 거울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의인으로 여기고 나의 모든 것을 옳다라고 여기고 자기를 위대하게 보고 그리고 남들은 아주 경멸하고 또 자기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으면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거울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옳고 상대방은 잘못됐다는 판단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을 때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도 바로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라는 판단으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내가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내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알게 되면서 정말 소름 끼치는 그 회개를 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저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통해서 들어온 죽음의 문제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언제는 죽는다.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나 왜 죽음이 왔는지 이건 몰라요. 그러니까 노예가 돼서 사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너무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9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 소리는 율법을 가진 자나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헬라인이나 이 이야기는
지식자인 지식인이나 철학자이나 또 이방인이나 이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소리입니다.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초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죄인데도 순종하고 복종하고 막 가는 거예요. 성경은 없어요. 법만 보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들 이 코로나 19 이 상황 속에서 그냥 법만 보는 거예요. 주지사 입만 보는 거예요. 시장 입만 보는 거예요. 성경은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옳은 건 따라야 되죠. 틀린 건 거부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없어요. 그냥 따라요. 예.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고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금방 태어난 어린아기도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예.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 지은 것은 없다고 할지라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부모로부터 죄를 유전으로 이어받아서 여러분들 유전적 원죄를 가지고 그리고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들 죄는 빨리 배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악을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다 착하기를 원합니다. 의롭기를 원합니다. 선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어린아이들이 형제, 자기 형제와 자매와 싸우는 방법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금방 싸우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시계예요. 금방 아기들이 얼마나 시계 넣는지 아세요? 두 살, 세 살 된 아이가 엄마가 임신해서 동생을 낳으면요 시기합니다. 이걸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아니 아기들은 태어나서부터 죄를 드러내고 있어요. 얼굴은 천사 같은데. 그래서 세상이 속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가 10개월 동안 태중에서 고생하며 키우고 있다가 임신의 고통과 그 다음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 아기는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태어나면 어머니를 몰라줘요. 그렇게 고생한 어머니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배고프면 그냥 어떤 상황이든 가리지 않고 아이들은 웁니다. 대변, 소변 그냥 쌉니다. 그리고 웁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아파도 상관없습니다. 자기만 압니다. 이게 천사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아기의 죄성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 사람 속에 죄가 오면, 죄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 제가 어렸을 때 그 과학자들 또 세계 유명한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이 세계는 지상 낙원, 지상의 천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런데 물질 문명이 발달했지만 우리의 정신은 더욱더 피폐해 가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이렇게 발전했는데 더 정신적으로 병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 이 19 이 팬데믹이 오니까 저는 화성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감동이 없어요. 옛날같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화성에 인공위성을 띄워서 성공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은 이제 달뿐만 아니라 화성도 정복했다. 그리고 이제는 저 또 다른 것도 정복할 것이다. 곧 우리는 사람도 만들 것이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이 오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화성에 인공위성을 쏴올려도 여기에 꼼짝 못합니다. 제 아내가 그래요. 그 인공위성이 올라가는 걸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래도 우린 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아무것도 못해. 예.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꼼짝하지 못해. 예. 옆에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21세기가 되면 이 세계는 천국이 될 것이다, 지상 낙원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가만히 지금 보십시오. 세계는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져 있어요. 예. 과거에는 토론도 하고 또 이렇게 하나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전 세계가. 예. 흑이 아니면 백입니다. 예. 나라와 나라가 쫙쫙 갈라져 있습니다. 정치를 보세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치가들이 백성을 위하는 걸 봤어요. 솔직히 자기들 배만 위합니다. 예. 정신이 없어요. 쫙쫙 갈라져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예. 많은 분들이 교회 나간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습니까? 더 지금 인격이 무너지고 모든 게 무너져 버렸어요. 예. 사업은 어떻습니까? 예.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것을 굳게 잡아 지키라.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회가 주의 유익을 주고 빛과 소금의 분을 감당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이것을 힘써 지키질 않아요. 교회들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도 아파요 지금. 네.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많이 모이긴 모였는데 군중 속에 고독이 가득 차 있고, 성전이 이제 하나님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성전을 더럽혔다. 예배가, 성도의 교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이 많이 약해졌어요. 여러분들,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죄를 마시는 거예요. 예. 죄가 오염되면, 죄에 오염되면 인간의 영적인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격이 파괴되는 거예요. 인간성이 파탄이 나며, 교육은 돈만을 위한 것이 되고,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오면 경제적인 그 부여와 배운 지식이 오히려 타락의 도구로 쓰여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기능이 마비된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살아계시는 줄 모릅니다. 종말이 있는데도 종말이 오고 있는 줄 모릅니다. 심판이 있는데도 심판이 있는 줄 모릅니다. 지옥의 형벌이 있는데도 지옥이 있는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우주 만물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나왔어요. 그러나 죄로 오염된 사람은,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감각이 없어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하면 내 주먹을 믿으라, 내 주먹을 믿겠다. 전 이거 많이 들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적 기능이 다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 신경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 하는 이유, 예, 가운데 한 가지는 마치 제가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병원 가는 게 너무 싫어요. 예, 그래서 제가 참 연약한 자입니다. 병원에 저 혼자 절대 못 가요.
이걸 한번 가보려고 노력했는데, 근데 그건 뭐 그렇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아니니까, 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제 아내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꼭 병원은 초로엄마하고 가야 돼.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가까운 병원에 가서 피를 빼는데, 두 달 전부터 저 혼자 거긴 가요. 걸어가도 되는 병원이에요. 아, 첫날 얼마나 힘들었는지, 거기까지 가 꼭 지옥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예. 근데 어제 그저께는 잘 갔다 왔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은 금요일인가? 아, 목요일 날 잘 갔다 왔어요. 그리고 들어올 때 제가 제 아내한테 나 이겼어, 나 잘했지 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들어왔어요. 웃기죠? 피아노 빼는데 힘들어요. 그런데 시디오 호흡은 못 가겠어요. 한 시간 이상 가야 되는데 제 아내가 운전해서 꼭 같이 가요. 아, 투덜투덜하죠. 철아빠, 그 바깥에가 얼마나 더운지 알아? 요새 이 팬데믹 때문에 병원에 못 들어가요. 같이 저 혼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바깥에 있어야 돼요. 차 안에 제 아내가. 그럼 안심이 돼요 제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건 제 아내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 그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4시간 걸리는데, 예, 뭐 빼고 기다리고 의사 만나고 하면, 아, 그 기다리는 제 아내가. 그럼 나오면 제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같이 오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참 행복한 시간이에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댈지 모르지만 전 병원 가는 게 싫어요. 제일 가기 싫은 곳 중에 하나가 병원이에요. 그런데 싫든 좋든 병에 걸리면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의사에게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의 명령대로 따라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아프면 의사 앞에서 다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다 내어놓고 영적으로 진단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었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다윗 왕이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은 진리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참 이상하네. 예, 이상한 말씀이다. 아, 무식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몰라요. 그렇다 하지만 다윗 왕은 정말 세계적인 유명한 왕이고 지혜로운 왕이었고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이런 이스라엘 왕이 이런 말을 했다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리고 이 말을 다윗이 했지만 다윗의 생각으로 한 말이 아니죠. 성경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을 묵상해 봐야 돼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니. 예, 이 말은 너희는 다 죄악 속에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너희는 다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발했습니까 그동안.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듣기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듣기 싫은 말입니다. 특히 저에게는 당신은 악성암입니다. 급성암입니다. 2년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너무나 힘든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충격은 받겠지만 그러나 그 다음 환자들은 그 의사의 처방을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진단하셨어요. 예.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귀가 열려 듣게 되고
내 눈이 뜨여서 볼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러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눈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십니다.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십니다. 본래 인간은 죄인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은.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과 비기려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불순종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높은 데 있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범죄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수고를 겪어야 됐고 남자는 땀을 흘리며 평생 수고해야 되는 그리고 그런 고통이 따랐어요. 그 다음에 땅은 인간의 죄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하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우주 만물이 병들은 거예요. 우리만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이것을 오늘 시편과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여러분들 10절부터 18절까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떤지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기록한 바 이거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은 뭐예요? 지금 로마서에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무수히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게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이에요. 기록한 바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12절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다 깨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 3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참 표현도 좋아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것은 시편 55편 9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140편 3절의 말씀을 여기서 인용한 거예요. 그 다음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시편 7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그 발은 이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하여튼 피를 흘리는데 남을 죽이는데 남을 못 살게 하는데 남을 쓰러뜨리는데 빨리 가는 발이다. 이사야서 59장 7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이사야서 59장 7절 말씀이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사야서 59장 8절 말씀이에요.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시편 36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모든 것 동원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리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득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랬어요. 16절부터 17절에 보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곧 죄인은 행복을 잃고 삶을 살아갈수록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정신적인 공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 통해서 이 시대 뭐예요? 이걸 공황장애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이게. 무서움이에요. 예, 공황장애증 등 이런 것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나온 것이 오락이죠. 여러분들. 취미생활이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스포츠, 도박, 그리고 기술연, 예. 심지어는 술 마약에 빠져보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만족이 없어요. 더 공허함만 더 커지고 더 외롭고 더 고독하고 고통은 점점 더 커지고 이 모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상태를 마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세상의 노예가 되어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나와도 그래요. 목사라도 그래요. 성도 교인이라도 그래요. 잘못하면.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고 구슬하며 미신을 믿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무당이 예술이 돼버렸어요. 문화가 됐어요. 굿이 옛날 같은 굿이 아닙니다. 완전히 예술이 예술.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행사할 때 굿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문화재라고 합니다. 이제는. 없었던 일입니다. 이사 갈 때도 결혼할 때도 날짜도 인간이 마음대로 못해요. 물어봐요. 점쟁이에게. 교회 사람들도 물어보는 분들 있어요. 은사 받았다는 사람에게 어떤 날짜가 좋으냐, 어떤 장소가 좋으냐, 이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 걸 물어봐요? 하나님이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거 너무 흥분하면 안 되는데, 예. 심지어는 요 자리까지도 좋은 뷰 좋죠. 그거 해야 돼요. 그러나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여러분들, 대문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방향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왜 그래? 구원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허무합니다. 불만족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들어옵니다. 노이로제 등 걱정 의심을 벗어날 날이 없고 심지어는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가위에 눌리고 늘 시달리는 이런 삶, 하나님의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피곤하고 원인 모를 질병이 찾아옵니다. 병원에 가면 뭐라고 해요? 신경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에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은 성경에 말하기를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이상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더 불행한 것은 자기만 여기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구렁텅에 빠뜨려 놓는 것. 이것이 죄인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죄인의 신분 여기서 탈피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종교를 갖는 거예요. 도를 닦는 거예요. 참선하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이런 율법을 지킨다고 선하게 되는 것 절대 아니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19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입을 막고 그리스라 이 말이 나오는데 로마서 1장부터 3장 초반에 여기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인간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았다. 이거예요. 그들의 입을 막았다. 예.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다 더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입을 닫았다 이 소리입니다. 오직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뿐이라 바울은 땅땅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켰던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난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야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뿐이라는 걸 알았다 이거예요. 이 예화가 좋아서 제가 이 예화를 한번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100년 전 자동차가 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미시간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를 몰고 가던 한 분이 차가 고장이 나서 길거리에 차를 세우고 아무리 본넷을 열어놓고 아무리 봐도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차가 하나 쭉 오더니 옆에 섰어요. 그리고 그분이 신사분이 한 분이 내려오시더니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고쳐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이분이 그렇게 뭐 노력도 않고 이렇게 하더니 뭐 하나 툭 건드리더니 안에 들어가서 시동을 걸으니까 부릉 걸렸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언제 그런 기술을 배우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그랬어요. 자신이 만든 차이기 때문에 나는 이 차를 안다 이거예요. 저는 이 예화는 좋아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나를 지으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누구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가 문제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단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무서운 죄라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Come unto me.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죄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롭다 하심을 정말 위대한 선물, 그 은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22절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네. 차별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누구든지 whosoever 예수만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구약이에요. 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새를 잡고 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죄의 삭승 사망이라고 했는데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는가. 이게 여러분들 로마서 7장의 후반절에 나오는 바울의 탄식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그 캄캄함이 환함으로 바뀌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대신 피 흘리는 자리에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나를 살려주셨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도 중요해요. 얼마나 헌금이 많이 나오느냐 물론 중요해요.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이거 빠뜨린 상태에서 하면 교회는 썩어요. 여러분들, 그 한 영혼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 예수님의 피로, 그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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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가요에도
세상 사람들도 교회도 많이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의 극치가 어디까지인지를 십자가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죄인이 구속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알죠. 그러나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돼.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23절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꽝꽝. 여러분들, 죄의 권세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죄를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죄는 우리를 결국 죽음으로 이끌어가요. 죽음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지옥으로 끌어가요. 여러분들,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죄는 유전성이 있어서 자식 대대까지 오염이 돼요. 예. 여러분들, 결국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죄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한 것이 로마서 7장 후반절에 사도 바울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이 죄값을 치우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선물은, 진정한 것은 선물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산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돌아가시면서까지 유언하고 남겨주고 그러는 거예요. 진정한 중요한 것은 선물이에요.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선물이에요. 사랑을 근거로 한 선물. 그것의 가장 절정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 여러분들, 그래서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자로 믿고 모셔드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이 말이 뭐예요? 예수를 믿고 나는 의롭다 함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의로움이라는 이 뭐냐면 하나님답다 이 소리예요. 의롭다, 결국은 하나님답다 이 소리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답게 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네가 하나님답게 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자요 공주라고 어떤 분들은 얘기하죠. 하나님답게 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나는 하나님답게 되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 예수를 믿으면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죄사함에 대한 확신 이거예요.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면 그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에 놀라와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바로. 예. 은혜를 받았다. 예.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새로운 신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새로운 신분에 대한 이 확신, 즉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두 가지.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신분이 바뀌었다. 이 소리 신분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의 노예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게 권세예요. 오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에게 불행한 삶을 가져다 주는 마귀를 매 순간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권세는 사망입니다. 죄의 권세는 파멸입니다.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코너스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새로운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확실하게 들어오기를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한국의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분은 대통령 후보의 1순위였습니다. 대단한 파워가 있었습니다. 인기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비참하게 이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했던 박원순 시장님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아니 몇 주 지났나요? 몇 달도 안 됐어요. 벌써 우리들이 기억에서 사라져가고 있어요. 바람처럼 안개처럼 사라져가고 있어요. 난 이분의 잘못, 잘함 이걸 얘기하는 게 그렇게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렇게 유명했었고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던 그런 많은 이 세상의 위대한 영웅들이 죽으면 화려한 장례식을 마지막으로 조금 있으면 이 세상에서 안개처럼 사라져버려요. 그 인생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인생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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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몇 달만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의 부모님 안 계시면 꼭 죽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흐르고 흐르고니 기억에서 사라졌어요. 언제 기억나요? 가끔 기억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해서도 떠나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진정한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갈 때 이런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울을 보십시오. 디모데 신라 누가 마감 누가 요한들 베드로 여러분들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베베 루디아 보십시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주 안에서 거하다가 주님 품에 가니까 이들까지도 지금 주님은 사용하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구원받게 하는 툴로 사용하셨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도
엘리야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 그랬어요. 오직 믿음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영원한 삶을 살아야 돼요. 혹시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모셔드리세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오늘 그런 시간이 되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내 죄를 회개하는 시간.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는 시간 가지십시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내가 주인이었던 내 자리를 밀어내고 내 감정이 주인이었고 내 경험이 주인이었고 내 능력이 주인이었고 내 지식이 주인이었어요. 마귀의 노예가 됐었어요. 예수를 밀어내고 내 마음 중심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초청한 주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더러운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를 깨끗이 청소하고 용서함을 받아요.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자유로우며 깨끗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동안 가슴을 바위 덩어리로 짓누르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치유되고 마음에 한없는 평안이 찾아오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이 주님의 초대에 내가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나의 가정, 내 친구들, 내 친척들, 내 주위 사람들 마치 고난류 백부장처럼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가지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는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주님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또 온라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한 주를 출발하는 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 재난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당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하늘과 하루 돌을 맞은 두 딸들을 위해 오늘 생일을 맞은 영훈 형제와 정희 자매님 위해 그리고 지금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오 나의 주님 날 용서하사 영원한 찬양합니다. 승리하십시오.